영화 광대 소리꾼의 조정래 감독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예, 조 감독님 우리 안진걸 TV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진걸 TV 시청하시는 모든 애국 시민들 그리고 정말 너무 뵙고 싶은데 이렇게 또 전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 네. 2월 24일 날 정식으로 개봉하시는 거죠? 네, 광대 소리꾼이 다음 주 24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됩니다. 네. 그 광대 소리꾼 영화를 한마디로 좀 짧게 홍보해 보신다면요. 우리 광대 소리꾼은 정말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의 풍경을 정말 마음껏 감상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잘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영화를 나누고 또 보시고 나면은 아 이번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다. 와. 광대 소리꾼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가요?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감독님 그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셀럽으로서 쉽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는 마음이고 전에부터 그런 계속해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따르는 그 선배님들이 따랐던 길을 저도 같이 하면서 이기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래서 예. 어떻게든 우리가 뭉쳐야 되고 또 우리 민주시민들 그리고 또 정말 저 문화예술인으로서 또 과거에 박근혜 정권 동안 제가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말 민주정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런 결심으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만 네, 제가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또 이재명 후보께서 화답도 해주셨잖아요. 문화강국의 꿈 반드시 함께하겠다라고. 네,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또 저희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냥 진짜 감사했고 또 그중에서는 또 막 그 댓글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만 영화도 못 찍은 놈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한테 욕도 하시고 그래서 예. 그 욕을 보니까 아 진짜 이번 선거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번에 정말 진짜 정신을 정말 바르게 차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영화 귀향으로는 근데 한 400만 관객 들지 않았나요, 우리 감독님이? 네, 맞습니다. 네, 예. 370만 가까이 들었었고요. 예, 그 예. 당시에서도 사실 블랙리스트 속에서 극장도 많이 안 잡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엄청 많은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노력과 응원으로 영화를 걸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SNS에 올린다라는 거를 했을 때 이렇게 뭐 얘기를 막 가까운 지인한테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없으면은 개인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제 글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했고 영광이었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진걸 TV 애청자들과 시민들께 영화 광대 소리꾼을 보러 오시라고 홍보 한번 하십시오. 예. 정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말석에나마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24일부터 영화 광대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가도 되느냐? 그런데 그런 저는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기 왔고요. 우리 정말 이번에 대선 상황이 너무나 정말 엄중하고 긴장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이 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는 이번 영화 광대 소리꾼을 만들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지금에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 대선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과거의 사극의 이야기인데 왜 지금이랑 똑같으냐 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화를 정말 보시고 나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주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고 계시거나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설득하기가 좀 힘드시면 같이 손을 잡고 내 지인들이나 동생들,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영화관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나오실 때 이미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데요. 지금 극장이 열렸습니다. 많이 예매해 주시고 이번 주에 만약에 많이 못 보시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매를 통해서 2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영되는 광대 소리꾼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